이상 찢는 신만입니다. 오늘 지금 비는 오지 않고요. 약간 날씨가 흐렸네요. 밤은 거의 다 떨어졌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들녘에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집 앞에는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벌써. 여기는 포천 구리강 고속도로. 차 하나도 안 밀리네요. 우리 목적지는 한탄강 주상절지를 갈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상어 먹다가 핸드폰을 박살나가지고 핸드폰을 또 하나 구입을 했네요. 90만원 주고. 지금부터는 영상이 아마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그전에는 노트5로 썼는데 이번 기종은 노트20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영상, 깨끗한 영상으로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명 학도구 두들 부인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옹기종기 자라고 있네요. 약간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물에서 자라고 있는데 물이 굉장히 좀 좋진 않은데 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부들 희한하게 생겼죠. 근혜에 버섯이 피었어요. 근혜나무. 버섯 핀 근혜. 근혜타는 뭐녀요? 뭐녀요? 선글라스 이름이 뭐였더라? 어? 까시마 할까? 에스카타. 에스카타 피카파. 에스카나? 에스카. 아이고. 에스카나. 에스카나. 비둘기랑 소풍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아주 장관이네요. 물줄기가 아주 세차게 흐르고 있네요. 여기 비둘기랑 소풍가 천연 기념물이네요. 어이구, 세차게 흐르고 있네요. 초가을에 살짝 단풍 든 나무도 있고 아직까지 파릇파릇하네요. 요 앞에 보이는 나무는 낙엽이 벌써 다 떨어졌고 세차게 폭포가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나 깨끗하네요. 여기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줄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여기가 합해지구나.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합해져. 아, 이거 무음을 할 수 있어? 찍을 때? 여기 진짜 멋있다. 어이. 소나무하고 딱 이거 구두가 너무 좋잖아. 저 산하고 딱 매치가 잘 되네. 어? 강물하고 저 산하고 앞에 배경하고